도의회 사상 첫 여성 의장이 된 김양희 의장이 이시종 지사를 만났습니다. 이 지사 저격수로 유명세를 타다 보니 첫 만남 분위기 자체가 관심사였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민선 5기 마지막 대집행부 질문. 김양희 도의원은 이시종 지사가 제대로 지킨 공약이 없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서민도지사를 자처했지만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읍소였으며 서민들을 달콤하게 유혹했던 이른바 이시종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김양희 도의원. 이 지사도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적은 자유입니다만은 김양희 의원께서 너무 좀 확대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첫 여성 도의장이 된 김양희 의원이 먼저 이시종 지사를 찾았습니다. 환한 얼굴로 손을 맞잡은 두 사람. 지사님 손 상당히 따뜻합니다. 당 내분 때문에 어렵게 선출된 김 의장을 두고 농담이 오갔고 2인 3호를 지나왔습니다. 오늘의 불도 다 꺼졌죠. 고생하셨어요. 김 의장은 도정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도의회를 인정해달라는 뼈있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협조할 거 확실히 협조하되 의회 존재는 확실히 인정해 주시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불편한 관계였던 두 사람이 현안이 산적한 충북호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도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